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깔려있는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뭐 캐릭터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블록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퀴즈 루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퀴즈쇼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소닉 파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잖아요. 바로 DJ 프로그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죠. 그때 사용했던 코드가 루비 코드예요.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루비 코드인데 퀴즈 루비에서 사용되는 것도 루비 코드를 사용해요. 근데 퀴즈 루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루비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퀴즈 루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라즈베리안이 깔려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또 추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추가 설치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앞서 말한 퀴즈쇼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라즈베리파이로 이동을 해서 퀴즈루비를 설치를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라즈베리파이를 키고 여기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터미널을 연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이 퀴즈루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터미널에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wget 하고 http://, 구글 단축 URL 입력하시고 대문자 p 소문자 y 9pql 하시고 하이픈 두 개 하고 노 하이픈 체크 하이픈 서티피케이트 하고 하이픈 오 하고 키즈 루비 1.3.2 하이픈 armv61dv 이렇게 엔터를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db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파일의 용량이 커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기다리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sudo dpkg-i keys-ruby.1.3.2 armv 설치하는 명령어예요. armv61.d db 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면은 이와 같이 설치를 해요.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가 완료됐다면은 터미널을 꺼주세요. 여기 꺼주고 그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서 개발해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전에는 퀴즈루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퀴즈루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퀴즈루비가 실행이 돼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창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검은색 창이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고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고 여기 뭐 아웃풋, 터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웃풋이 이제 어떤 결과 출력하는 부분이고 터틀은 원래 터틀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 터틀 움직이거나 거북이 관련된 모양을 움직이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 할 때는 그냥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냥 퀴즈쇼 간단한 기능 구현하는 것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드를 여기서 작성을 한 다음에 뭐 저장을 한다거나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를 불러온다거나 뭐 여기 에디터 창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실행한다거나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아래에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은 answer 하고 이렇게 answer라고 만들고 저는 answer라는 변수에다가 만약에 퀴즈쇼에서 뭐 답을 입력을 하면은 answer라는 변수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퀴즈쇼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이 뭐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alert이에요. alert.
하고 띄고 쌍따옴표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런을 누르면 이와 같이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다이얼로그 창이 뜨죠. 오케이 누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전엔 동화책 프로젝트 해봤을 때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 이름을 받아서 그 동화책에서 표시하도록 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 이름을 받아서 사용자한테 뭐 누구누구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때 name ask 쌍따옴표 하고 이름이 뭐예요? 하고 입력하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네임 쪽에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한 값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alert 하고 name 플러스 님 안녕하세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런을 누르면은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준혁. 제가 일부러 지금 영어로 입력을 했는데, 준혁님 안녕하세요. 원래는 지금 여기 코드상에서 한글 입력했었을 때 한글을 다이얼로그로 표시하는 것은 잘 됐잖아요. 근데 런 실행해가지고 여기서 이름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 쪽에다가, 인풋 박스 쪽에다가 한글을 입력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인코딩 에러가 떠요. 따라서 이 인코딩 에러는 그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 호환이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에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여주는 거는 한글로 표시를 해주고 이름이나 뭐 입력하는 값은 그냥 영어로 입력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지금 제가 런을 했었을 때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이름이 뭐예요 눌렀을 때 영어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준혁. 이렇게 하면 준혁님 안녕하세요 라고 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퀴즈니까 점수 부분도 있잖아요. 점수를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가 점수를 이제 점수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점수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한테 알려줄 때는 뭐 당신의 점수는 스코어, 그 다음에 그냥 플러스하고 스코어가 아니라 아까 우리 alert name, 여기 보면 alert name 플러스 모모님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곧바로 그냥 플러스하고 스코어 하는 게 아니라 스코어하고 어떤 거를 해줘야 돼요.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값이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그 글자랑 합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을 글자로 바꿔주는 to underbar s 하면은 이제 글자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명령어예요. 이걸 하고 플러스하고 입니다 하고 쌍따옴표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하면 아까처럼 환영합니다 뜨고 이름 뭐 준혁 오케이 뜨고 그 다음에 당신의 점수는 0입니다 이렇게 떠요. 한번 여기 to s를 한번 빼볼게요. 하고 실행을 하면은 환영합니다 준혁 이렇게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글자랑 숫자를 그냥 곧바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아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to underbar s 바로 이제 이게 대개는 이제 to string 다른 뭐 자바 쪽에서는 그런 메서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to underbar s 하면은 얘를 문자 스트링으로 변환시키겠다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합쳐줘야 돼요. 이와 같이 퀴즈 루비를 통해서 퀴즈쇼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면 된다고 제가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퀴즈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작성을 했어요.
여기서 오픈을 누르면은 여기 퀴즈에서 퀴즈1.rb라고 하면 제가 미리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런을 하면은 아까처럼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준혁 하고 오케이 누르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뜨죠? 뜬 다음에 처음에는 점수는 0입니다. 뜨고 첫 번째 문제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 살까요? 하면은 A는 북극, B는 산타모니카, C는 캠브리지 하면은 제가 지금 보면은 뭐 정답이 이미 뭐 A라고 여기는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일부러 제가 뭐 B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B라고 입력하면은 틀렸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한 다음에 다시 문제가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정답을 한번 A를 입력하면은 OK 누르면은 맞췄어요 뜨고 점수는 1입니다 뜨고 이렇게 종료가 되도록 한 거예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7번 줄까지는 아까 작성했던 코드랑 동일하고요. 9번부터 다른 게 until이라는 여기 반복문을 사용했어요. until이 우리가 영어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언제까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until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반복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answer랑 a라는 글자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게 그 이 등호 기호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앞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서로 비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었을 때 동일하다면 동일할 때까지 이 반복문이 실행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처음에는 우리가 분명히 answer 쪽에다가 비어있는 값을 넣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갈 거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alert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적어놓은 문제가 표시가 되죠.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ask 명령어를 통해서 정답은 이렇게 묻는 다이얼로그가 뜨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answer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answer 값이 A랑 다르다면 여기 if 문 안에서 alert 통해서 틀렸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정확히 A라고 입력을 했다면은 이 if 문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시 end로 빠져나가서 until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 until 반복문에서 빠져나가겠죠. 나간 다음에 alert에서 이제 맞췄어요 표시를 해주고 스코어는 1을 더한 값이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1이 추가가 되고 alert에서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것처럼 점수를 이제 여기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answer를 다시 초기화 해주고 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 run 하고 뭐 환영합니다 이름 준혁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점수는 0입니다 뭐 문제 나오고 A 입력하면은 맞췄어요 하고 점수 나오고 이렇게 끝나죠. 지금 저는 문제를 한 개만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를 한번 두 개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총 세 문제가 되도록 오픈을 누르면 이와 같이 문제를 세 개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문제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여기 부분을 answer랑 until 부분 쪽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문제랑 답만 다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 뭐 세 번째 문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run을 누르면 퀴즈 환영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준혁. 첫 번째 문제 A 하고 두 번째 문제 또 나오는데 어떤 사슴이 빛나는 빨간 코를 가졌나요? 하면 A 루돌프 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무엇이 사슴을 날게 해주나요? 하면은 C 마법모래 하고 맞췄어요 하면 당신의 점수는 3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줬는데 뭐 끝났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따라서 오픈 파이널 루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표시된 것처럼 축하합니다 한 다음에 최종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런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고 뭐 A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A 그 다음에 물어보면 뭐 C 오케이 하고 오케이 누르면 축하합니다. 최종 점수는 3입니다. 게임 종료라고 표시를 해주죠.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축하합니다 표시해주는 거를 추가를 해줬어요. 이거는 단지 41번째 줄에 코드 한 줄을 추가해준 것 뿐이에요. 이와 같이 퀴즈 루비랑 루비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퀴즈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라즈베리파이 쪽에 퀴즈 루비를 설치한 다음에 루비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퀴즈쇼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전에 소닉파이를 했던 것처럼 루비가 상당히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뭐 C나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문법이나 이런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쉽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제가 퀴즈쇼로 했던 거를 쉽게 따라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는 그냥 문제를 3개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인터넷 쪽에서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어떤 뭐 그림이나 글자들을 보지만은 그 뒤쪽에 한번 살펴보면은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 뭐 HTML 문서를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줘서 우리가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웹페이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세 가지가 뭐 HTML, 자바스크립트, CSS인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라즈베리파이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에 코더라는 게 있는데 이 코더라는 것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이 자바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 스타일시트 그리고 HTML을 배우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